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인치. 잠깐만. 눈이 따갑지. 아, 나 이게 무슨 병같이 눈이 건조증이 병같이라서. 저기 선글라스를 끼고 와요.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옆에서 켜요. 예. 선글라스 없어. 선글라스 빌려드려요, 형님. 있어? 예. 그 눈이 좀 안 좋으신 관계로 선글라스를 끼고 좀 커트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좀 지원 좀 깜깜하게 이거 이거는 좀 제 스타일이에요. 아 나는 너무 안 어울려. 그냥 하래. 하다가 너무 안 어울려. 이게 낫더만. 아 뭐야 형님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닛이 압구정 본점 원장 강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원장이에요. 실TV 실원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하면 안 돼? 아, 엔지 엔지.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치 압구정 본점 원장 강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원장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미스코리아 나가세요. 미스코리아. 안녕하세요. 수성이요.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압구정 플랜H 샵 강정모 대표님의 미용실에 지금 와서 배틀 커트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오늘 뭐 그 연배는 딱 봐도 저보다 많아 보이시잖아요. 제가 제일 어려요. 제가 제일 어려요. 딱 보면은 액면가로 제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아줌마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똥똥똥 어디 내가 왜 똥똥 어디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다 형님 그 여기 압구정 가다 정마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배틀을 하러 왔는데요. 이제 배틀하는 룰을 저희가 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위바위보에 가위바위보를 하고 1등 나는 사람 룰로 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그것도 괜찮아요. 그럼 가위바위보로. 자 가위바위보. 막내가 잠재판 아니에요? 아 제가 이제 정하면 되나요? 그러면 저는 배틀이니까 20분 안에 커트 자율 커트. 오케이. 말리는 것까지? 말리는 거에 다 해서. 말리는 것까지. 스타일링까지. 그 대신 뭐 저번처럼 뭐 꽁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촬영할 때 뒤에 가가지고 예쁘게 하는. 반만 자르는 거? 전체 다 잘라요. 전체 다 잘라요. 20분이면 전체 다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오늘 그 10분이면 되지 뭐. 연배가 좀 많으신 형님들이라 좀 손을 자를까봐 피 한번 튀겨줘야지 이거 뭐 배틀인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느낌.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요. 오늘 누구부터 할까요? 오늘 제가 1등이니까 일단 강정모 원장님부터 사용해보겠습니다. 네. 와이프 화이팅!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어?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라는 거야 이 피용신이. 원장님 첫방부터 그냥 아주 피곤하신데요. 피곤하긴 해야죠. 아 이거 맨 처음 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처음 쳤던 거니 빨리 하세요. 이쁘면 되죠 뭐. 요즘에 잘 먹힌 스타일로 진행해볼게요. 시간 얘기해주나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10분 됐을 때 얘기해 주세요. 10분, 15분. 5분 지났어요. 네? 아니, 1초밖에 안 탔는데? 5분이에요. 정말이다. 네, 5분.
그렇게 해서 익힐 수 있겠어요? 일단은 가방이 다를 것으로 약간 손도 떠시는 것 같은데 손 떨림이 느껴집니다. 또 강의를 많이 하셨지만 또 이렇게 내공 있는 사람들 앞에서 컨트롤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한정면 지금 느낌이 저희들은 이건 하는 거 봤잖아요. 먼저 택션인 거 해놨죠. 아니 택션 하면 안 되지. 택션은 안 된 거야. 그냥 시작했는데. 재미를 모르시네. 재미를 받아들여야죠. 순서에서 그래요. 얼마든지. 누가 순서다. 재밌는데요? 고객님 대기하고 있어 빨리 자르는 듯 그런 느낌. 장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하이퍼포머니까 근데 뭐 그런 설명이 없이 잘랐잖아. 아 웬만하면 좀 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금땡이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이게 또 매력이에요. 그거 진짜 18K입니까? 성공입니까? 맞춰보세요. 왠지 18K, 색깔은 18K인데 하는 그건 톡 좀 긴 소리 안 나는데. 귀엽어요. 그쵸? 또 왜냐면 나 알파고가 있어.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왜 금 좋아하시죠? 제가 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저녁에 회식할 때 조심하십시오. 팔목. 지금 벌써부터 발라서 좀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 맥을 좀 맞게 좀 자르시는 것 같죠, 원장님? 그래, 맞게 했어요. 거의 뭐. 그 원발하신 거 몰랐어요? 아, 또 이런 말이 비껴가시는군요. 역시 프로야. 그럼. 똑같이 요즘에 안 하잖아요. 길이만 맞으면 되잖아요. 사이도. 길이 안 맞을 사이는 없습니다. 맞으니까. 지금 몇 분 됐나요? 지금 6분. 오늘 하시는 작품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단발, 고부 단발 스타일인데 고부 단발? 예, 근데 한 40대? 50대? 네, 네 40대. 네, 그리고 너무 무거운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르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시간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시키네요. 늦게 자르라고. 생활 수치 있겠어요. 여긴 음악 같은 건 안 나오나요? 영상에? 음악 들을 수 있죠. 현장에 원하시면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음악을 조금만 깔아주세요. 음악이요? 네. 깔라면 깔아야죠. 오우, 이건 뭐예요?
유튜브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 초짜거든요, 원장님. 네네. 왜 이렇게 구독이 안 될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팁 있나요, 팁? 일단은 얼굴이 좀 못생겼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술은 너무 좋으신데. 성형 좀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버했습니다. 지금 혹시 몇 분 됐나요? 지금 9분 되려고 있습니다. 어우, 이 숱이 많네요, 가발이. 말리고 드라이 마무리까지죠? 네네. 혼자 말려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뭐 인터넷 같이 말려야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혜영 씨, 나 튜닝 하나만 갖다 줄래? 완전 튜닝이 붙여있습니다. 18분 됐을 때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지금 16분 됐나요? 하세요. 여기 있어요.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후. 사람 머리보다 가발이 확실히 오래 걸리네요. 20분 안에 못할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하시는 게 저 말이죠. 저. 빨리 가지. 빨리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배틀이니까. 저는 싸손 스타일이잖아요. 누가요? 저요, 저. 저 싸손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말하신 분은 실원장님입니다. 이분 싸손 안 나왔습니다. 지금 몇 분 됐어요? 18분? 네, 18분. 아, 10분. 네? 저 18분, 10분. 우와, 너무 좋겠어.
진짜? 그래도 스타일 다 만드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비춤 두근거 스톱! 스톱! 비춤만 할게요. 아 그거 말고 두근거 잠깐만요. 시간 내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제가 타임을 안 넣어서 2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1분 내에 끝냈습니다. 원장님, 오늘의 원장님의 그 커트 스타일 메인은 원장님 등입니다. 아 진짜? 네. 자, 일단 설명을 할게요. 예, 약간 아웃컷식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가벼워 보이는 라인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앞머리 쪽은 30, 40대니까 50대도 괜찮고 20대도 괜찮아요. 근데 좀 10대나 20대 같이 얼굴 라인이 좀 갸름하고 나이가 좀 들수록 얼굴 라인이 좀 커지잖아요. 살도 좀 찌고. 그래서 앞에는 뱅 스타일보다는 이 센터 라인만 앞머리 라인을 좀 자르고 양쪽에 시스루 느낌처럼 해서 이렇게 길게 빠지게 작업을 했어요. 좀 영해 보이면서 좀 분위기 있어 보이게. 그리고 사이드 라인은 단발 스타일이지만 약간 전대각 라인으로 드라이는 이제 좀 약간 아웃컬 느낌으로 가볍게 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자 C컬로 하면은 좀 답답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좀 요즘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좀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빠지게 진행했습니다. 이메이저도. 자, 그리고 BL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전대각 라인이에요. 전대각 라인인데 요 밑에 라인은 올리지 않고 그냥 전대각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는 이제 층을 좀 줘서 볼륨감을 좀 있고 여기는 슬림하게 빠지게 곡선에서 이렇게 디테일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넘겼을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이 좀 나오겠죠. 뭐 한쪽 귀로 넘겨서 디테일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춤 주실래요? 커트 라인은 제가 시간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을 못했지만 이렇게 좀 빗질 하면 훌륭하십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빗질 하면 그대로 목소리 타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뻐요. 이렇게 반대쪽 라인인데 뒤에는 이제 보부긴 보부인데 층 부분 층이 좀 있는 보부 스타일로 볼륨감도 좀 많이 그리고 이쪽 라인은 좀 슬림하게 빠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이쪽 라인 사이드 라인도 동일하게 자, 목선에서는 약간의 제가 쉐입을 목선에서 살짝 흐름을 주긴 했거든요. 일자보다는 살짝 일자 같은 자연스러운 U자. 그래서 목선을 너무 일자로 하면은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U자도 좀 틀으니까 훨씬 더 좀 목선이 샤프해 보이고 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원래 롱 스타일을 하려고 했는데 단발 스타일로 갑자기 자르면서 나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